SKC가 올해 2분기 동박 사업 호조로 지난 분기에 이어서 분기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C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0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 이상 늘어난 1조 7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KC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앞선 1분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2차전지 배터리용 동박사업 투자사 SK 넥실리스의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60% 가깝게 증가한 296억 원을 기록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SKC는 전기차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올해 3분기 공장 완전 가동으로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을 위한 혁신 성장을 이루는 등 ESG 경영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